그래서 우리 입양 가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양 가족들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거 지금 입양통 사랑통 왜 하겠어요? 그쵸. 내 사랑이 더 의미 있게 흘러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입양통 사랑통 토토 시즌 어쨌든 이런 CCN 가수로 제가 시작하게 된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도 저희 엄마. 어머니 때문에. 저희 엄마가 사실은 제가 오디션 보고 막 이런 거할때 내심 저희 떨어지길 엄마가 혹시 떨어지길까진 아닌데 저러다가 제가 혹시나 막뭐 연습생 들어 기획사들하고 저 가수 되면 어떡하지? 왜 걱정했냐면 저희 엄마가 저를 얼마나 제일 잘 알잖아요. 뿔소까지 알잖아요. 제 저러면 그러니까 제 진짜 안될것 완전히 세상 속에 같은데. 완전히 깊이 들어갈 텐데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진짜 감사한 거는 저는 술은 못 먹어요. 다행이다. 음주 가무 중에서 빠졌어. 술까지 저희 어머니 말씀이 뭐냐면 너는 술 먹었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 술까지 먹었으면 그 정도로. 근데 제가 술은 못 먹지만 얘가 이 세상 속에 돌아가면 완전히 하나님도 이제는 멀어질 것 같아. 교회도 안 나갈 것 같아. 막 이런 걱정 때문에 내심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엄마가 아들 하나 키우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셨네 정말.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저희 엄마도 좀 같이 좀 위로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아니, 먼저 갈 그러니까. 거니까. 아예 먼저 갈 거야. 나는 백 찍을 건데. 그럼. 하여튼 그때 엄마가 항상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그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네. 기도해 주셨고 그 와중에 제가 그 기대라는 찬양을 불렀던 워킹이라는 팀. 그 팀을 만나게 되고 엄마가 오히려 야,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그 나이까지 살면서 엄마가 이렇게 뭔가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좋아한 적이 거의 처음이었어. 저 뭐 기획사 뭐 오디션 다 합격 같은 거 많이 했을 때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엄마가 야 그거 찬양은 거기 찬양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너 노래도 하지만 찬양 얼마나 좋아. 엄마 그거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야 이게 나 처음으로 효도 한번 해보자. 사실 그 마음이었어요. 뭐 제가 대단히 뭐 찬양을 불러야지 거룩한 마음 아니라.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이제 계획이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렇죠. 저도 교회 다닌 게 우리 어머니가 하도 교회 가면 장가 잘 간다고 그래서 그 말에도 꽂혔지만 근데 제가 장가 잘 갔잖아요. 맞아요. 잘, 정말 잘 갔어요. 정말 그런데 그 마음이 뭐였냐면 네. 아 그래 내가 여태까지 군대 갔다 와서까지 내가 어머니 속을 썩였는데 이제 좀 내가 어머니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리지 뭐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한 시간 그거 가서 소원이시라는데 그러니까 맞아. 한 시간 가서 딱 눈 감고 있지 뭐 그 마음으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또 연결고리가 돼서 아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바라셨던 그 소망의 길을 가는 모습을 가고 있는 모습까지 보셨네요. 네. 전도사님이시면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하는데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들으면서 이거 박요한 목사님 목소리 아니야 하니까 우리 소아모가 맞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서 이야기 나온 게 아 찬양 너무 잘하신다 그러면서 감미로워요. 엄마가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러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만약에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라는 생각. 그렇죠. 어머니는 너무 행복해 하시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 스타일이 그때도 제가 이제 워킹이라는 팀을 활동할 때였는데 그냥 아들이 그렇게 무대에서 뭔가 하는 모습 보는 게 또 막 불안하신가 봐.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저쪽 멀리 이렇게 공연 갔다 오면 항상 제가 엄마 오늘 잘 끝났어요. 그러면 그래 엄마가 계속 기도했다. 막 그렇게 하고 막 한 거예요. 늘 노심초사 그렇게 그렇죠. 하셨죠. 늘 엄마들. 그러니까는 60이 돼도 아들은 그럼요, 자식은 어린애 같은 늘 걱정이죠. 계속 예. 물가에 내놓은 아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신 네.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어머니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제 앞으로 하고 싶으신 사역이 있어서 또 어디에 교회 개척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것도 제가 하려고 뭐 계획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제가 저희 부모님의 진짜 당신들의 인생을 돌보지 않고 저를 위해 모든 걸 흘려보내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진짜 그 사랑이 위대하다는 게
그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로 너무나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랑 받고 나 혼자만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근데 그래서 우리 입양 가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양 가족들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입양도 사랑도 왜 하겠어요? 그쵸. 이 사랑이 더 의미 있게 흘러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제가 받으면 자라서 이제는 어떤 친구들이 보였냐면 모든 친구들이 다 입양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꾸 보이고 그 아이들한테 자꾸 뭔가 마음에 이상하게 항상 찜찜하고 빚진 마음. 나는 그래도 입양돼서 이렇게 잘 컸는데 쟤네들 어떡하지? 그 와중에 그 이제 보호종료 아동들이 퇴소를 준비하면서 캠프를 했어요. 수련회를. 근데 거기 제가 이제 아이들 만나러 갔는데 걔네들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얘네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얘네들한테는 형제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네가 형제가 돼주면 되잖아. 네가 친구가 돼주면 되잖아.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마음이 드는데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내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 교회를 시작해서 뭐 어떤 분들이 올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한 분 한 분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자.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의 가정 같은 울타리가 되어주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름도 프렌즈 교회. 프렌즈 교회. 교회 이름도. 많이 듣던 이름 같긴 한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없더라고요. 또. 그런 교회가 없어요. 한국말로 표현한 거는 친구들인데. 친구들. 분당에도 있는데 그 교회는. 네. 아 프렌즈 교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사역은 그 시설 퇴소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 보호종료 아동들이랑 지금 너무 감사하게 이제 또 친하게 또 지내는 연결되어 있는 보육원 원장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과 좀 만날 수 있는 좀 접점이 생길 것 같고 또 퇴소한 아이들끼리 또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한 30여 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보니까 옆에서 든든하게 정말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어른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어른이 되어주고 그리고 더 뭔가 정말 특별한 마음이 있는 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멘토가 필요하고 어떤 걸 그렇죠. 문제를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네, 그 역할을 저희 프렌즈 교회가 좀 브릿지 같은 역할을 그 위치는 어디예요? 설해마을에 있습니다. 아, 설해마을에? 설해마을 프렌즈 교회라고 이제 여러분을 찾아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밑으로 아직 시작은 안 한 거 이제 아니죠 이제 5월 1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런 거죠 이제 왜냐하면 방송이 이제 다 네네 갔다 왔어요. 들었습니다. 네네. 갔다 왔어요. 네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위치와 연락처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이제 마쳐야 되니까. 네,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뭐 우리 입양 가족분들도 함께 보실 테고 아니면 혹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보실 테고 근데 저는 그런 좀 한정되어 있는 우리만의 뭐 이런 잔치 우리만의 이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를 통해서 야 입양이라는 건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입양이라는 건 너무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입양이라는 걸 통해서 한 인생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또 소중한 인생으로 자라날 수 있구나. 근데 그거는 나중에 엄청나게 저만 보더라도 아름다운 가지들을 이렇게 쳐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아름다운 가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 귀한 행복한 일에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 또 저희들이 언제든지 또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실 때 늘 함께 하니까 네. 우리 안에 이런 좀 끈끈한 그런 만남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은자 언니도 인사 한번 하고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유한 씨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예, 정말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 뭐 저기 할 거 없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다음에 한번 더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더 기대하시면 더 좋은 또 영상으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